경상북도 칠곡군. 3년째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 30년 동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귀농에 3년째 배농사를 짓는 세은 씨. 아, 개미가 맛있는 건데 이런 게. 시댁 식구와 늘 함께인데요. 아유, 좋네. 이쁘다. 그래, 이쁜 게 잘 없잖아. 그치, 이렇게 이쁜 거 별로 없어. 아니, 아버님이 내가 저번에 배 다 땄을 때 이거 다 팔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다 팔아 속으로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모자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이걸 다 팔고. 유기농 배를 알리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는데요. 아줌마가 유기농으로 열심히 기른 거예요. 그런데 안 괜찮아. 둘째 은비는 아프고. 가서 약 지어서 먹자. 며느리이자 아내, 엄마로 살아가는 여성 농부 세은 씨의 고군분투가 계속됩니다. 농사하랴, 아픈 둘째 돌보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세은 씨. 몸과 마음이 바빴던 게 고스란히 일로 드러납니다. 제가 많이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오늘 발송하면 내일 들어가니까 오늘 제가 넣어드릴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이분 것도 쇼 안 했네. 컴플레인 전화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배송 메시지가 안 뜬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확인하는데 다행히 그분이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은 여기저기 또 없는 애들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송장은 제가 뽑아서 이렇게 송장 번호 나왔는데 집화가 안 됐어요. 송장을 뽑아두긴 했는데 택배를 붙일 때 누락시켰던 것. 소비자와의 신뢰가 걸린 일이라 세은 씨도 속이 쓰린데요. 총장이 6개나 누락됐네. 오빠는 몇 개 싸야 될 거 있어? 6개 저거 저번에 날짜 배송지 다른 거 날짜 다른 거 옆에 놔뒀는데 그거 어디 위에 놔뒀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 그때 가겠어? 큰일 났네. 예, 잘 챙기라니까. 아, 어떤 분이 제사 때 쓴다고 9월 25일 날 괜찮은 거 잘 챙겨달라고 해서 내가 그거 빼놨었거든, 그분 거. 근데 왜 그분께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께 그러고 나서 그분 전화도 오신 거야. 그래 나서, 어? 그냥 다, 모르지, 못 찾았지. 너 잘못 뽑았다 그랬는데, 두 번 뽑았다 그랬는데, 그때 다 같이 버려버린 거 아니야? 몰라. 우선은 다 했어, 해결했어. 해결했어? 네. 에이, 보내는 게 문제지 그게 해결하는 게 문제냐고. 그러니까 보내면 되잖아. 누구 보내는 게 문제지. 아니, 동네 사람들이 주문받아 해주는 건 괜찮은데 지금 여기 택배 해가지고 잘못된 뭐 하려고. 택배를 받은 지가 지금 주문받은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거 이득이지 안 보지. 이때까지 좀 적하고 있었잖아. 계속 딴 거 딴 사람 거 써버리고 뭐 상사 나간다고 써버리고. 그래 보니 이제 와서 지금 커서 뭐. 남편에게까지 핀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배송이다. 도시에 살 때도 수학 강사로 일하며 바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귀농해서 되려 더 역할과 일이 많아졌다는 세은 씨. 귀농한 지 3년 여전히 서툴고 힘들긴 한데요. 엄마도 해야 되고 동부도 해야 되고 딸도 해야 되고 며느리도 해야 되고 또 뭐 있죠? 아무튼 이게 또 모임도 많으니까 또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드네요. 믿고 주문해준 소비자를 실망시킬 수 없는 노릇. 근데 누가 버렸나? 서울에서 보내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서울서? 전화번호만 있는데. 위치야. 그 제사에 쓰신다고 좋은 걸로 부탁하셔가지고. 반갑다. 근데 네. 왜 이래 왔노? 택배가 오는 게 아니고. 아, 제가 특별히 부탁하셔가지고 농장에 직접. 아이고야. 농장에서 저희 외관에 맞습니다. 있는 농장인데 기산이라 그래가지고 아 근처일 줄 알았더니 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문제가 생기면 자책하기보다 해결해야 하는 법.
세은 씨 특유의 긍정과 부침성으로 한 고비를 또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 둘, 다섯. 5리터. 방제약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시아버지께 제조 방법을 배우려 한다는데요. 5리터 떠왔습니다. 저는 아버님 마늘 사오셨길래 집에서 드시는 걸 웬일로 챙겨오시나 했더니 집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강제 필요한 거였네요. 병충해 예방에 좋은 마늘탕을 만든다고 하네요. 기회가 있을 때 네. 어머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는 기회가 있을 때 어른 준비를 미리 미리 해놔야 좋은 걸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배 마이스터로 출강하며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기도 하는 시아버진. 필요한 재료를 제철에 구입해 방제약으로 만들어뒀다가 시기에 맞춰서 약을 뿌린다는데요. 요즘 만드는 방법과 비율을 며느리에게 전수 중이시죠. 너무 많이 넣나 보다. 엄청 가운데 쓰려나 가야지 시야에 붓고 먹어야 돼. 또 조금씩 또 천천히요. 얘 좀 빠지면 될게요. 착하고 밝은 며느리. 마음 급하고 의욕 넘치는 건 젊을 때 시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사고 쳤네. 조금씩 늘어있는데요. 많이 넣어가지고. 결국 시아버지의 손이 또 가야 합니다. 이럴 땐 기계를 분해해서 뭉쳐있는 마늘 찌꺼기를 빼내줘야 한다는데요. 언제 뿌리는 거라 했지, 아버님? 복숭아, 순나방, 심심, 나방이. 복숭아, 순나방? 응, 복숭아, 심심. 심심? 순나방. 순나방? 응. 발생한 시기 전에 돌아가는 데 어디서가 있지 마라 그래요. 아, 네. 다쳐요. 네. 그러면 네. 기계나 가는 거는 인정 사정이 없어요. 초콜릿 해도 되겠다. 이제 또 며칠 있다 뭐 해야 돼요? 며칠 그 다음에 3일에서 5일. 5일 시간 날 때마다 여기서 주정을 4리터 정도 채우면 돼. 아, 주정은? 네, 주정은 4.5, 4리터 되지 4.5, 5리터이면 돼. 아. 경상도 남자라 표현은 못하지만 서울에서 인정받고 살다 귀농해 열심히 농사짓는 며느리가 고맙고 미안하다는 시아버지. 시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세은 씨는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시아버지의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죠. 마늘탕. 싸놓고. 마늘탕 매달 며칠 날. 일시 적고. 네. 노력하다 보면 시아버지의 뒤를 잇는 멋진 농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 다음날. 은영아, 학교 가자. 세은 씨 부부에게도 아침은 전쟁 아닌 전쟁. 일어나. 학교 가야지. 머리 짚고 가야지. 안 묶어. 근데 어저께 잘 때 앞머리를 말리고 잤어야 되는데. 안 묶을 거야? 들어갈 거야? 둘째 은비의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갑시다. 가자. 우리 갈까요? 학교 가자. 지금 가고 없는. 가자. 학교 가자. 아이들 학교 때문에 농장에서 20분 거리의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 그래서 더 분주한 아침입니다. 여기 유치원 같아요. 네. 버스 타고 갈 거야. 버스 타고 갈까? 아니, 아파트 해줘. 형, 갈까?
셔틀 몇, 셔틀 47분이 40 몇 분이네? 50분. 54분 넘었다. 아빠 태워줄게. 아빠 혹시 샴푸? 그자. 뭐야? 지하 1층. 오늘 행복하게 학교에서 보내고 와. 그러면 저녁 연비 있네. 오늘 아빠 차 타고 와. 어, 여기 주세요. 갑자기 내가 차 어디서? 엄마는 농장으로 바로 가야 돼서 농장 갈게. 아빠랑 그럼 등교해. 안녕. 동영이도 아니 일로 와. 안녕. 응. 에이, 제가 등교 우리 엄마 안녕. 갔다. 제 갔다 오세요. 안녕. 보통 함께 출근하곤 하지만 오늘은 각각 출근을 선택했습니다. 세은 씨가 빨리 농장에 가봐야 하기 때문이죠. 체험 있어가지고 먼저 가서 좀 준비 좀 해놓고 있으려고. 그래서 오늘은 아빠한테 애들을 부탁하고 제가 가고 있어요. 체험 농장을 시작한 것도 세은 씨 부부가 귀농하고 나서부터.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던 세은 씨는 체험 농장을 통해 교육의 꿈도 이루고 맛있는 배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다고 판단해 체험 농장을 시작했다는데요. 마음먹은 이상 속전속결. 농촌 체험 교육 농장 운영 지원 사업을 신청해 7곡군에서 일부 지원금을 받고 그 길로 체험 농장을 시작했는데요. 수학을 가르치듯 가르칠 수 없는 체험 농장에서의 교육.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신고를 주고 싶은데 신고인지 뭔지 모르겠네. 신고가 아닌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짜는 것부터 교육까지 모두 세은 씨가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나 싶을 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는데요. 배울 게 진짜 농사가 엄청 많아요. 품종도 다 알아야 되지, 재배법도 알아야 되지, 판매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 진짜 배움의 연속이에요. 또. 체험 프로그램 준비와 체험한 아이들의 가정에 보낼 배를 선별하는데도 품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 일을 꾸준히 하는 이유. 아이들을 만나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안녕. 오랜만에 오죠? 잘 지냈어요? 응. 벤 선생님 그지? 벤 선생님이 이름 뭐였을까? 자연 선생님이었죠? 요거 문을 큰 걸 열었어야 되는데 잠시만. 에휴.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깜깜해. 체험농장 고객의 대부분은 어린이집 단체 방문. 선생님 도와줘. 오늘은 배를 이용해서 피카를 만들 거예요. 네. 혹시 배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여기. 네. 어, 어. 그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이 사이즈. 아, 친구들은 오이로 잘라보세요. 어? 작은 거 먹어요. 오이 안 나올까요? 와. 아이고 잘하네. 달라보자. 정기적으로 오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고사리 손으로 만드는 배피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기도 하지만. 어, 친구는 오이가 없어요. 오이가 밑에 있는데. 오이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직접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아이들을 발전시킨답니다. 아까 만든 피자랑 같이 먹을 피클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잘 놔뒀다가 이제 내일부터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알았죠? 응. 아유 잘하네. 아유 잘했어요. 배 과수원에 왔는데 배 따는 체험이 빠질 수 없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 중 하나라는데요. 올라갑니다. 흙장난 한번 하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농장에 와 자연 친화적 환경을 보고 직접 배를 따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답니다.
네, 한번 타보세요. 자, 한 명씩 타볼까, 그러면? 두 손 쥐고, 두 손 쥐고, 이렇게 밀어 올리면 따져요. 나 핸드폰이 안 되는데. 자. 아이고, 땄다. 위로, 하나, 네. 자, 아이고. 자. 옳지. 옳지. 올로 제끼고, 위로 제끼고, 위로. 위로, 위로. 주세요. 옳지. 으차. 잘하세요. 드세요. 와, 다 잘했어요. 서울에서 수학 강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조할 때와 또 다른 깨달음. 세은 씨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네요. 한편 치열했던 수학과 산별, 포장과 택배도 끝나갑니다. 명절 전 택배가 나가는 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즐길 과일이니 옮기는 것 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갑니다. 꼭 하나씩 해. 끝입니다. 예. 내일 최대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보내셔도 네. 돼요. 네. 보내셔도 되는데 혹시나... 네. 안 들어가면 사후 처리하면 되니까 아. 돈 몰아내라 그쪽 배송 상사 아 그런 거예요? 아. 일단 내일까지 다 뺀다고 네. 생각하지 감사합니다 예. 무거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잘 하는데 그죠? 항상 잘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택배 안녕 네 자식들 안녕 오늘은 나니까 응. 한시는 놓고 좀 마음이 홀가분하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배달 준비를 하는 부부. 오늘은 실수로 송장을 빼놔서가 아니라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 100가지 주문해 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달려가는 거라는데요. 택배로 보내달라 하셨지만 바쁜 일이 덜어져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중대분들이니까 또 하면 좋지.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냥 한두 개는 택배 보내게 했는데. 많은 개수가 있으니까. 농장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이곳. 칠곡군 농촌체험관광연구회 회장님의 체험농장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러면 회장님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빠가 먼저 들어가라. 자, 20개 체험농가가 모여 체험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모임 세은 시내도 소속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몇 개요? 6개. 6개. 잔잔하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그럴까? 네. 감사하죠. 이제 조금 그래도 연휴 끝나서 좀 편하시겠네요. 아니 휴가 끝나서. 휴가보다 지금부터 또 아. 지금부터 이제 연휴 시작되는. 아 그럼 또 바쁘시겠구나. 예, 네, 지금 오늘 아. 오늘 뭐 도팀 한 팀을 하고 가. 계좌번호를 주셔야지. 번호를 안 받아가나. 배는 주셨는데. 돈은 달라 안 그러네. 그러게요. 그러면 제가 남편 계좌 말고 제 계좌로 문자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몇 건이야? 지금. 큰 건 몇 건이야? 큰 건 다. 되게 감사하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맛도 있어가지고. 아니야, 좋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네. 배가 없는 채래도 사실은 와이드잖아. 맞아요. 그걸 지금 되게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금 배 활용해서 네. 만드는 거 이제 뭐 머핀이나 뭐 케이크나 이런 거 만드는 거 하면 되는데. 계속 사계절 가능하잖아. 네네네.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죠. 네. 성화 앞으로. 온 김에 회장님의 체험 농장도 구경하기로 했는데요. 체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만한 데가 없잖아요, 근처에. 그걸 어디다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와,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송어잡기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농장. 그죠.
가야죠. 아, 한 시간 동안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못 잡는 사람 있죠.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농촌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뭉쳤습니다. 이제 여기에다 넣자. 아, 그래, 그래요. 야, 던지면 안 돼. 아기라는 수지 살살. 은비야, 할머니 봐라. 이거 이래 가지고. 아, 믿겠어요. 멋있나,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배짜는 게 재밌어서 계속 따버렸어. 아, 잘했어. 오늘 저녁까지 따야 돼. 그냥 100개 딸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따보자.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둘째 은비와 언니 은영이가 농장일을 돕겠다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에 와서 어색할 법도 한데 잘 적응하고 커준 자매. 아, 언니랑. 멈췄어. 공이 완전 들어갑니다. 세은 씨는 자매가 이곳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순리를 배우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데요. 계속 이게 목표이야. 어, 은영이 같았어요. 은영이처럼 자꾸 귀여운 아이네. 은영아, 배 따는 게 더 재밌어? 게임하는 게 더 재밌어? 배 따는 거. 배 따는 게 더 재밌어? 엄마 아빠가 따고 있을 때 심심해가지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나와서 같이 배 딸 거야? 귀여운 자매와 가족들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는 세은 씨. 아이고, 애들 잘 보고 있어. 운전 조심하고. 스탑. 오늘도 진취적인 자세로 일을 도모했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가족과 함께 키운 유기농 배가 서울까지 진출하게 된 건데요. 다른 지역 갔다 왔는데 좀 반응이 좀 좋고 계속 재구매 요청도 오고 이제 하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서울이긴 하지만 유기농 배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출동한다는 세은 씨. 4시간에 걸쳐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농부시장. 많은 농부와 소비자들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해드릴까요? 네. 요거. 감사합니다. 사용하시면 저희가 선물로. 아, 네, 감사합니다. 캐시. 유기농 배라서 껍질에 영양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째 드시면. 세은 씨의 마켓도 사람들로 인산이네. 오늘도 팔리는 것 별로 없이 시식용으로 끝나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골라보시겠네요? 맛있는 걸로 골라보세요. 네? 이거 근데 이런 색깔이 맛있어요. 장바구니 사시면 선물인데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맞아요. 진짜요? 네. 하나를 팔아도 이제 맛있다고 지금 시식하시는 분들께서 또 맛보시고 사가시는 거니까 오히려 더 기분도 좋고, 네, 또 잘 팔, 뭐 생각만큼 잘 팔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달달한 맛에 사로잡힌 고객들. 6만 원이에요. 쉴 새 없이 배가 팔려나갑니다. 아, 근데 되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거기서 만 원? 완판! 앞으로도 여성 농부 세은 씨의 좌충우돌 배 농사는 계속될 겁니다. 차분한 남편과 든든한 시부모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더 의욕 넘치게 도전하고 실수하면서 부딪혀 볼 거라는데요.
자라서 단단하게 유기농 배 농부가 될 세은 씨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닭이 뿅아리 데리고 나왔어, 오빠. 한번 가볼까? 가면 도망갈라나? 어, 귀여워. 얘는 진짜 튼튼하겠다, 근데 진짜 병아리가. 색깔이. 튼튼하게 내 색깔이. 고기도 계속 물어. 이거 퇴치제 이런 것도 쓸 수도 없으니까 그냥 다 모기의 밥이 돼야 돼.